아시아투데이 박영훈입니다. 그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윤봉길 이사 형상 관련해서 그 일본 오사카 형무소에서 승국했다고 명시된 게 잘못된 표기라는 보도 나왔는데 따로 국방부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국방부는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서 오류를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네, MBC 홍의표입니다. 그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 장관님이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안규백 의원 질의 관련해서 이 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하여서 뭐 육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홍범도 장군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서 뭐 업적을 더 좋은 방법으로 선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 이제 질답이 오가면서 이 육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딱 찝어서 말씀해 주신 게 없어서 이게 무엇인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쭈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제 마찬가지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그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냐 국방경비사관학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후에 기자단 통해서 이 주신 이제 추가적인 부연은 국방경비대 사관학교가 이제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하셨다 이렇게 추가로 부연 주셨는데 네. 질문은 뿌리에 대해서 주셨는데 답변을 전신에 대해서 주신 거라서 이게 장관님 답변이 어떤 의도셨는지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1946년에 태릉에서 개교한 국방경비대 사관학교가 48년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육사는 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해서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조선경비대 사관학교를 거쳐서 48년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어서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육사의 정체성 관련하셔서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그게 무엇인지 꼭 집어서 뭐라고 설명을 딱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내용 그리고 육군에도 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전신이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라고 답변 주신 장관님의 말씀은 이 육사의 뿌리를 어디로 보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대한 답관 조금 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육사의 전신 그러니까 어제 육사의 한정에서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릴 때 국군의 정신적 뿌리 토대는 광복군 독립군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계속 말씀하세요. 네, MBC 홍의표입니다. 그 저희 UFS 훈련 끝난 지 좀 됐지만 실장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그 UFS 훈련 평가 부탁드리고요. 지난 전반기에는 이걸 11일 연속으로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과거처럼 1, 2부로 나눠서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UFS 연습 기간 동안 북한이 정찰 위성도 쏘고 순항 미사일도 쏘고 탄도 미사일도 쏘고 그러니까 공중 폭발 시험을 했다라고 공개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9월 9일 그 자기네들이 열병식 열겠다고 한 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나 뭐 야간에 열 건지 뭐 어느 장비가 투입되고 어느 정도의 인력 규모인지 좀 포착되신 부분이나 설명 주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합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UF 연습은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절차를 숙달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제대별로 사후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점차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실시한 것은 이제 8월에는 정부 연습이
병행하여서 같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와 같이 연습을 실행할 부분과 군사 연습을 실행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분리해서 실시한 것이고요. 공중 폭발을 했다고 하는 그 북한의 주장과 그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무기 개발과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구절 그 열병시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치 일정과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를 추적하고 있고 현재 그 다수의 인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식별하였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기타 북한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혹시 협참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홍 기자님. 네, 그 실장님 그 말씀 중에 구 열병시 관련하여서 다수의 인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식별됐다라는 말씀은 통상 열병식 관련해서 부연 주실 때 인원과 장비가 이동하고 있다고 보통 말씀을 주시는데 인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식별됐다라는 거는 특별하게 어떤 무기 공개나 어떤 장비의 이동 장비의 공개라기보다는 그 뭐 이미 관측 보도가 나왔듯이 뭐 민간 예비군 같은 그런 뭐 병사들만 이렇게 열병식에 참가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관측한 것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것을 관측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